오늘 사연은 다이아몰바 이쁘냐님이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 초등학교 3학년 11살 여학생입니다. 제가 학교에서 짝꿍이 남자애예요. 그런데 저를 계속 때리고 꼬집고 소리 지르고 화를 냅니다. 저 진짜 힘들어요. 선생님한테 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. 짝꿍을 바꾸는 것도 안 되었고요. 학폭위를 열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결국엔 학폭위도 열지 못했죠. 저도 당당하게 말도 못하겠습니다. 저 진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네, 오늘 사연은 학교에서 짝꿍 때문에 힘들어하는 소녀분 사연이네요. 학교 생활을 하다보면 괴롭히는 친구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상황 때문에 학교 가기 싫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. 사연 보낸 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. 일단 짝꿍에게 직접 이야기해도 행동을 고칠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. 사연 보낸 분이 선생님께 직접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전화로라도 선생님께 연락드려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 선생님께 사연 보낸 분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이야기하면 짝꿍 정도는 바꿔줄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. 꼭 부모님을 통해 선생님께 다시 의견을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도 학창시절에 싫어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당시에 특별한 방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친구와 직접 싸우던가 피하던가였던 것 같아요. 조금 더 나이를 먹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해결을 못해주니까요. 사연 보낸 분 힘내시고 짝꿍의 행동을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. 오늘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